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PD수첩 팀으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배달됐습니다. 통일교회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알려진 국제합동 결혼식입니다. 통일교회의 당직자이시며 문선영 총재 네 분께서 입장하십니다. 이날 모인 수많은 신랑 신부 중 한 명이었다는 제보자.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건 난 거 있잖아요. 통일교 2세거든요. 우리끼린 그랬어요. 야, 이거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예, 세신的な 병이라든가 본인이 悪いんだとか, そういう 단순한 ことではない.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총격범의 편지. 천주 평화의 왕으로 천정궁에 입궁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바치는 것이 메시아를 위해 한다는 생각하는 그 교육을 매일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지만 우매는 말하지 몰라요. 다 시시하고 있어요. 총격범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통일교 신자였다는 사람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만 볼 순 없으며 어쩌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비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달라며 그간 모아온 자료를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일본 역대 최장기 총리이자 일본 보수 우익의 상징이었던 아베 신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통일교가 연관돼 있다면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라 시내 한복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막판 지원 유세 중이었습니다. 총성이 들린 건 연설을 시작한 지 2분여가 지났을 무렵. 곧 이은 두 번째 총성, 아베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뒤늦게 달려온 경호원들이 총격범을 제압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은 올해 41살의 야마가미 테치야. 그는 달아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루어진 가택수색. 집안에선 범행에 쓰인 것과 유사한 사제총과 화약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는 어떤 사람일까? 수소문 중 우리는 총격범의 옆집에 산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범행 전날에는 인근의 한 건물에 시험 발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발의 탄은 저격에 사용된 총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야, 우리
하지면이 고 야마가미 앞에 나시기다더니 우주는 요기인가 조교인가네. 그거 사교 시대다から 이까스 도리 시대. 근데 특이 기다더니 있더래. 그래 웃다. 총격범이 사건 전날 시험 사격을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니는 통일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까? 직구 오고니와 전제 주말주는 날까지 내할 때가 없나요, 이래서?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 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왔습니다. 문 총재 사후엔 자식들 간의 분파가 나뉘기도 했는데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 씨가 2대 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入会도 ほぼ 동시에 2,000만 원 현금. 근데 사라니 수 3,000만 원. 소계 2조원인데요. 보험금도 부동산이네. 그래 소각 이거라 だって あったか いうのは 본인도 覚えてないぞ. 次から 次 현금줄から. 가정이 とっても 苦しかったけれど 宗教で救われた。初めてその宗教のなんかビデオを見て涙が止まらなかった。救われたっていう話を聞きました。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 こちらの住所の方が山上さんのお母さんの? 特に関係ないです。わかりませんので、そんなけ。 총격범의 친척은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뭐 관계 관계ないんでしょうか? 며칠 뒤 우리는 한 블로거에게 보낸 총격범의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송일은 사건 하루 전인 7월 7일. 저와 통일교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입교로부터 어김없는 돈 낭비, 가정 붕괴, 파산. 그간의 경험은 제 평생을 일그러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고 생명보험금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쳤다는 것. 의지하던 형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직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총격범의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こんにちは。先ほどお電話入れたものなんですけど、近く来てたんで。結構ですんで、はい。ちょっとお話ちょっと。はい。もしもし。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다시 큰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海上自衛隊いうのわかります? そこにいて自殺したんですよね。 兄と妹が 2020년 겨울, 그는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스스로 해야 의미 있다. 희한하게도 나도 간절할 정도로 총을 가지고 싶다. 어째서일까? 1년 반 뒤, 그는 직접 총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표적이 된 건 지난해 열린 통일교 관련 단체의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받는, 듣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영상 축전을 보냈습니다. 해외 택토에 向けて 노력されてきた 한 학자 소사요 하지메 皆様に 敬意を 表します. 문 일가를 다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본래의 적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일 뿐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총격 테러에 통일교의 이름이 연일 거론되자 교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恨みが そこから 安倍元首相の 殺害に至ると 私たちも その理解に 少し困惑をしております。 会員として 安倍首相が 登録されたこともありませんし。 모친이 통일교 신자인 건 맞지만 헌금 규모와 파산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20数年前の記録までたどり切れないのが現状なので、ただ破綻しているという家庭に対してさらに献金を追いやるということは私はないと信じております。 하지만 교단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조치가 아들인데 조치가 그 자기 부모가 서로 다 그냥 그렇게 다 갖다 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통일교 최고 책임자 죽여야지 끝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뭐 헌금 헌자도 내서는 안 돼. 다들 걱정이 이제 전국 교회에 다 나없이 수사하고 할 거다. 교단 내부자에 따르면 총격범의 모친은 독지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지가란 통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낸 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친의 헌금액은 알려진 것만 1억 엔, 우리 돈 10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통일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액의 헌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신앙에 깊다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헌금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교단 측의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 날 한 변호사 그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全ての 財産は 神様 全て 捧げなさいというのが 残念ながら 統一教会の 教えですから その結果 家庭崩壊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これが 単なる 本なんですが 3000万円です。 신자 1人に 4冊も 5冊も 売りつける 場合があります。 5冊といったら 1億 5000万です。 기자회견을 한 단체는 30여 년 전부터 통일교의 포교 활동과 헌금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변호사들. 카바모 마세미테 3000만대 우리나라 카와데 츠크레야는 비닐です。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160만 대 売ってる. 그래가 家に 置いといて 家に ある 悪い霊を この壺の中に 閉じ込めてくれると。 壺だと 何百万円。 安い多宝塔 だと 1000万円 クラスとか 2000万円 クラスもあります。 이른바 영감상법. 영험한 물건을 사 조상의 원한과 죄를 풀어주어야 후손이 잘 된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문 총재의 발언을 기록한 책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요만한 화병 5만 엔이면 사지만 500만 엔, 1000만 엔은 보통이에요. 500만 엔에 팔아도 100배로 파는 거예요. 조상용들이 장사하는 겁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야 내일 누가 올 테니 그거 사라, 집 팔아서 사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안 살 수 있겠어요? 자신의 선조가 정말 지금 지옥에 苦しんで 나에게 도움을 求めてると 선조의 인내를 使った 脅し で 高額な 돈을 買わせると
피해가 급증하면서 1987년부터 변호사들이 상담 창구를 열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는데요. 지난 35년간 접수된 피해 금액만 약 1조 2천억 원. 총격범 야마가미의 모친이 통일교회에 들어간 1991년은 이런 포교 활동이 정점에 달했을 시기. 現金で 150万。それと霊人結婚式いうんですか。亡くなった夫との結婚式。これ150万ぐらいでしょ。40日間連続に行ってる修行があるんですよ。それが71回70万。頻繁に長編に行か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もっと言うなら、それ何十回行ってるでしょ。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는 곳은 청평. 꽃향기 온 천주에 흩날린 그날. 교주가 거주하고 있는 청평은 통일교 신도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일본 통일교 신자만 1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날은 통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회사 회원은 440대까지 끝나고 430. 네, 축복식은 지금 250대. 축복식은 290대? 250대까지. 우선 회원식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축복식을. 조상 회원식과 조상 축복식은 영감상법이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통일교가 새로 시작한 조상 관련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영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뜻을 몰라요. 조상들을 해원 축복해 주어 설령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상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메시아인 문선명 한학자 총재 주례하에 다시 영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조상들의 원한, 거기에 이제 악령들이 붙어있는데 그거를 해원, 풀어야 한다는 거죠. 야마가미의 모친 또한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게, 모개, 부회모개, 모회모개 네 줄기가 있는데 네. 이제 1에서 7개 여기가 70만 원이고요. 5에서 280만 원. 최초 7대 조상까지 하던 의식은 210대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430대까지 진행 중. 일대를 30년으로 해서 보면 12,900년 전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일본 신자의 경우 회원식을 위해 한국 신자의 10배를 헌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그럼 몇 대 하시는 거예요 지금? 50대 하신 거예요? 그러면 1대부터 7대까지가 얼마예요? 처음에 하는 거기가 제일 비싸요. 1대부터 7대까지 70만 원이다. 70만 원. 회원은 240만 원. 축복은 70만 원 처음에. 조상 축복식에 참가하기 위해선 250,000원을 내고 예복도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직장에는 조상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일제에서 430대까지의 조상들과 일세 기원년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활동하던 통일교 목회자들은 이는 또 다른 영감상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요거를 건드리면 또 되겠구나 싶어서 죽은 사람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1대, 2대, 3대, 4대, 뭐 몇 대까지 쭉 이 사람들 회원식 안 해주는
당신들 후손들이 아니면 당신이 문제가 생긴다. 조상을 건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애미라고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비속어지만 빨대를 잘 꽂은 거예요. 여기다 빨대를 꽂으면 계속 쭉쭉쭉 빨 수 있겠구나. 20년 전 일본에 파견된 목회자. 목회 활동의 대부분은 헌금 걷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목회자가 아니라 수금사원이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일본 교회가 100개가 있으면 자 헌금 순위가 쫙 1번부터 100번까지 나와버려요. 목표는 딱 떨어지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끝내라 그러면 자 몇 퍼센트 했다. 매일 헌금이 급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경계심을 붙여요. 아 누구 개나 막 성리했다 막 이런 거 막 보훈해서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붙여요. 게시판에 꽁치한 교회는 얼굴을 못 들죠. 돈 빼는 거면 거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바치는 것이 메시아를 위한다는 생각을 그 교육을 매일 받으니까 매일매일 받으니까 우리는 199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통일교 강연. 교단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와다구시가 못대이루 고노 소유가 덴노 모노 데아루카 사탄노 모노 데아루카 서로 확실히 시라나케르바 나리마센. 하늘 것으로 분별해놔야 됩니다. 덴노 모노 도시테 분별조시테 오카나케르바 나리마센.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환해야 합니다. 데스카나 소유권을 덴카시라케르바 나리마센. 거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 今日この時間この誓約書にすべてを書いて、もう自動車からもう家ビルディングそしてもう田んぼ畑もうすべてのものを全部書きなさい。わかりました。大きい国体で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我ら行くんだ。我らの血楽しめよ楽しめい。 하다스마데 할렐루야. 전 재산을 바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우리가 전도 활동이라 그러죠. 가정 방문도 하고 이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아,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으면 딱 고민한 거 하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냐고 인생 상담도 하고. 디렉터가 대견 취재했다. 20년 전 일본 언론이 잠입 취재에 보도한 영상. 최근에 結婚の話は良くないんです。このね、死因っていうのは、子供が生まれにくく生まれても死別。 올해 26세 야마다 씨. 부모가 모두 통일교 신자인 그녀도 총격범 야마가미와 같은 통일교 2세. 헌금 때문에 집은 늘 어려웠습니다. 매월 교회에 목표가 있대. 今月は 何百万円集めましょう 献金しましょう. でもずっと借金してますね。今でも借金してます。 洋服はもうほとんど買ってもらえたことがなかったです。全部親戚からのお下がりだったり仲間外れにされましたね。お金がないし貧乏に見えるし臭いし。 부족한 형편에도 빚까지 내서 헌금하는 게 그녀는 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教祖はもうそうしなさいと。 もう財産も全部なくなるぐらい日本人は献金しないといけないと。 日本が過去に韓国を占領してロシアがいる国を怪我してしまったので、なのでもうずっと謝り続けなきゃいけないし、統一教会にお金を渡さなきゃいけない。
본인과 본인의 내자 한학자 총재는 일루의 산부모요, 부세주요, 재림주요, 메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웠어요. 문선명이랑 한학자요. 그분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통일교 2세 김지연 씨. 밥 같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매달 생활비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받았었는데 그거는 다 없죠. 어디로 갔는데요? 교회로. 할머니가 보내주신 돈도? 네. 통일교 신자였던 부모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통일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멍들 정도 이렇게. 아팔. 이렇게. 이 정도로요? 강요된 신앙생활에 지연 씨는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그냥 칼로 구웠어요. 그냥 힘드니까. 목을 매달아 보려고도 해보고 뛰어내릴까 생각도 진짜 많이 해보고 교통사고 그냥 치워서 죽을까 그 생각도 해보고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가족을 떠나고 나서야 통일교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지연 씨. 왜 일본인 가정에겐 유독 헌금의 고통이 큰 걸까? 이거는 원리강론이라고 해가지고 문선명이 집필했다고 알려진 통일교의 가장 주요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전을 이제 문선명이 썼다는 거죠.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뭐 이태리 뭐 이런 것을 사탄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그동안에 일본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통일교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착취가 이루어진 거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청평에서 회의를 해요. 목회자들. 그러면 그 헌금을 다 몸에다 들고 갑니다. 통따발 들고 가서 거기다 다 쏟아 넣죠. 만 달러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엔으로 해서 다 들고 왔어요. 다 현금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까지 제가 이제 옮겨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이제 했어요. 차만 주차장에다 딱 갖다 놓고 누가 그 돈을 가져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후 통일교와 일본 헌금 실태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통일교 본부 앞도 시끄럽습니다. 통일교 추방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2009년 이후 当法人は社会的法的に問題として記される行為をしないようコンプライアンスの徹底に努めております財産に比しての高額な献金が行われないよう徹底した努力を重ね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 하지만 2012년 12월 25일 일본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 한학자 총재는
일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일국이란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만물 복귀 해야 돼. 더군다나 한국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조국이잖아. 여러분들이 쉬려고 생각하지 마. 그나마 내가 없었더라면 응?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야? 예. 아버님. 곁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은 당시 일본 통일교 총회장. 총재의 지시사항은 총회장을 통해 일본 16개 지구 책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고로시테 시마우야츠. 고준 이츠스카 노로테이데 제로? 김만지 지구초. 주니 지구대 제로가 난카쇼 데스카? 고로시테 시마우야츠다토. 시지지코. 공카이. 5日間 の露呈を勝利してないいところは全ての教会長の指導者は 1日 단식してください 특별 헌금이란 게 있죠. 애천애인 헌금, 정상 헌금, 주국 헌금 뭐 지금 셀 수도 없는데 내년 5월 5일까지 목표는 183만 엔이에요. 왜 183만 엔이냐? 돌아가신 문선명 총재가 내년에 103세가 돼요. 하랑자 총재가 80세예요. 그래서 183만 엔입니다. 한 가정당 그런 식이에요. 전 세계 194개국에 신도수만 300만 명에 달한다는 거대 종교법인. 통일교가 보유한 서울과 가평 일대 토지의 공시가액은 확인된 것만 해도 2조 6천억 원 이상. 지난해 공시된 재단의 자산 규모는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시작된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과 그 원인으로 지목된 일본의 헌금 실태에 대한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교단 측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모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해왔습니다.